빠방하이. 언제 봐도 신기한 짱구는 못 말려 속 일본 문화. 오늘은 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축. 빠방이들은 일본에도 반민초파, 민초파가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민트초코 논란부터 퍽하면 나오는 요리교실 문화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짱구는 못 말려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탑5 오탄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에게 아이스크림 무료 쿠폰을 받은 짱구. 바닐라, 초코, 믹스, 녹차, 멜론, 그리고 민트 초코까지. 어떤 걸 골라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결과 짜자잔, 한정판 멜론 맛과 민트 초코 맛 당첨. 이 두 가지 맛을 고른 이유가 참 재밌는데요. 멜론 맛은 한정판에다 비싸서 골랐다고 하고요, 민트 초코 맛은 호불호가 엄청 갈리기 때문에 훈이에게 먹여보고 싶어서 골랐다고 하죠. 라,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항상 옳습니다. 빙글뱅글 돌아가면서도 먹고 그네 타면서도 먹고 한참을 신나게 먹는데요. 여기서 소신 발언을 해버린 짱구. 민트 초코다. 난 이거 먹는 사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한마디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여기서 반전 하나. 짱구도 한때 민초파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길을 걷던 짱구. 우연히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던 철순애와 마주치는데요. 그렇게 생각지 못한 공짜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었으니 그가 고른 맛은 바로 민트 초코. 역시 맛잘할 짱구. 두 가지 맛을 합쳐 먹으면 기분이가 더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일본에도 민초단이 있을까? 예스.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처음 민트 초코를 선보였던 건 바로 베스킨라빈스. 1974년에 도쿄에 1호점 오픈 시 최초로 출시했는데요. 민트의 시원한 맛과 파란색의 색감 때문에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죠. 그래도 확실한 수요층 덕분에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SNS 등을 중심으로 일본에도 큰 붐을 일으켰던 민트 초코 열풍. 이게 과연 무슨 맛일까 하는 호기심 가득한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옹호하는 민초당과 그냥 치약에 초코를 섞어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음식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반민초단 역시 등장. 싸움이 격화되면서 SNS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뇌절의 나라 일본답게 민초 마케팅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오죽하면 민트초코 호불호 밈을 소재로 한 노래도 나왔고요. 여름만 되면 해마다 민초 메뉴들이 넘쳐나죠. 민트초코 슈크림빵, 민트초코 피자, 삿포로 민트초코 맥주, 타피오카 펄이 들어간 민트초코 라멘까지. 와! 결론! 막히는 민초단이다. 됐! 큰맘 먹고 겨울 온천 여행을 간 짱구네 가족. 스키도 타고 마사지도 받고 뜨끈한 온천물에 푹 지지기도 하고요. 경치를 즐기며 몸도 풀었죠. 하지만 온천 여행의 진짜 묘미는 바로 먹방 아니겠습니까? 짜자잔. 생선구이에 전골에 모듬튀김에 아주 잔치상이 따로 없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돌죠. 짱구네 가족이 온천에 가서 먹은 음식들의 정체는 바로 가이세키. 가이세키 요리란 작은 그릇에 조금씩 담겨 나오는 일본의 연애용 요리로, 그날 제공되는 재료들의 신선도에 따라 코스가 결정. 각각의 요리는 자연스러운 맛과 풍미는 물론 지각적 연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조리한다고 하죠.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계절감이기 때문에 사계절 제철 재료만으로 전체적인 요리를 구성하는 것을 중시. 봄에는 벚꽃과 관련된 테마를, 여름에는 푸릇푸릇한 잎사귀로 장식하는 등 요리를 먹는 것 자체로 계절을 완벽히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1600년대 처음 등장한 가이세키는 연회장에서 주로 술과 함께 곁들이던 요리를 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호화스러운 잔치 요리로 자리매김. 이후 일본의 많은 료칸의 저녁상으로 술과 함께 맛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사실 가이세키 요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가이세키 요리와 발음이 같지만 조금 다른 느낌의 가이세키가 있죠. 예로부터 차를 즐기는 다도 문화가 발달한 일본, 가이세키 요리는 일본 다도의 곁들임 음식으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일본 다도의 창시자인 센노리큐는 차를 더욱 맛있게 즐기기 위해 차를 마시기 전 일즙 삼채, 즉 하나의 국물과 세 가지 요리를 내었습니다. 공복인 채로 차를 마시는 것보다 살짝 허기를 달랠 정도의 양에 맞게 요리를 제공한 것이 가이세키의 유래가 되었죠. 가이세키는 차를 즐기기 위한 식사, 술을 즐기기 위한 식사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짱구 아빠가 고급 버섯차를 먹는 이 장면이 가이세키인 거죠. 가끔 일본 여행 가면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에 조금씩 나와서 당황스럽잖아요. 이건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긴 한데 뭔 맛이지? 어떻게 먹어야 하지? 고민돼서 그 전에 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도 가끔씩 이런 정찬 먹으면 재밌을 것 같네요.
전단지를 보고 있는 짱구와 아빠. 새로 개업한 라면집 광고 전단지였네요. 500원 할인 쿠폰에 선착순 한정으로 군만두도 서비스. 게다가 다 먹기만 한다면 상금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챌린지 라면까지.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점심은 당연히 라면으로 결정.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미리 방문하기로 합니다. 눈무슨 이 미쳐버린 줄 좀 보세요. 뭐 주말에다 시간도 많고 기꺼이 기다리기로 합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입장한 짱구와 아빠. 계란 챌린지 라면 주세요. 와, 아빠가 잠시 화장실 간 틈을 타 챌린지 라면을 주문하고만 짱구. 뭐 결말을 안 봐도 뻔하죠. 모두의 이목을 끌며 챌린지에 도전하는 아빠와 흐뭇하게 바라보는 짱구의 모습으로 마무리. 11기의 챌린지 라면은 아빠의 실패로 끝이 났지만 3기에서는 성공했습니다. 터질 듯한 볼과 빵빵한 배 좀 보세요. 제한시간 5초를 남기고 아슬아슬 세이. 그 시절 도끼를 머금은 짱구네 가족은 거의 무적이었다는. 이렇게 짱구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도전 먹방 에피소드들. 정말 일본에는 이런 대식가 음식이 많을까요? 예스! 일반 식당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거대한 음식들. 덮밥부터 카레, 라멘, 튀김, 만두, 우동, 디저트 등 한 장르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메뉴들을 곱빼기, 특곱빼기, 메가곱빼기, 그리고 챌린지 음식까지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죠. 이건 데카몰이라는 식문화입니다. 평균치보다 극단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한 그릇에 꽉꽉 눌러담아 파는 건데요. 일반 음식에 비교하면 약 3배에서 6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로 대개 대식가 손님들이 맘 놓고 푸짐하게 먹고 싶을 때나 어린 친구들이 여럿이 모여 나눠 먹는 용도로 주문하죠. 30분 또는 1시간 안에 다 먹을 시 무료로 제공하거나 큰 액수의 상금을 주는 등의 식당이 많습니다. 일본의 데카몰이 열풍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맥도날드에서 기간 한정으로 판매를 시작한 메가맥. 당시 햄버거 하나에 4장이나 되는 패티를 넣는 시도는 소식좌 일본인들에게 큰 컬처 쇼크였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화제의 메뉴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판매 개시 4일 후 무려 332만 개가 팔리며 초대박을 쳤다는. 이와 같은 현상은 잡지, 신문사, TV 정보 프로그램 같은 대중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빅사이즈의 음식들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요. 평범한 라멘집부터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데카몰이 붐이 일어난 겁니다. 챌린지 음식 한번 도전해보곤 싶지만 이번 생에는 포기. 한가로운 아침, 마당에 키우고 있는 피망과 가지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엄마. 쑥쑥 잘 자라니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오는데요. 그에 반해 짱구는 역시나 떨떠름한 표정. 가뜩이나 싫어하는 피망에 가지까지 마당에서 키운다니 영 탐탁지가 않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짱구의 바람과는 다르게 잔뜩 열려버린 피망과 가지. 그간의 정이 조금 들었는지 왠지 먹기가 아까운 느낌? 무슨 엄마한테 장꾀가 통할 리가 없죠. 피망 가지조림, 삶은 피망, 토마토 피망 샐러드까지 온갖 피망 요리에 둘러싸이는 걸로 마무리. 이렇게 짱구가 싫어하는 채소를 키우기도 했지만요, 반대로 좋아하는 채소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이 모습 좀 보세요. 잡초도 선뜻 나서서 뽑고요, 물도 신나서 주고요, 하다하다 더 빨리 자라라고 비타민 음료까지 주는 서이탐까지. 뭐 결국엔 수확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고작 3개. 그래도 온 가족이 맛있게 청대콩을 먹는 걸로 마무리. 짱구네 집, 진구네 집, 마루코네 집, 우주네 집 등 단독주택이 즐비한 일본. 뭐니뭐니 에도 단독주택의 묘미는 바로 이거, 텃밭 가꾸기 아니겠습니까? 2017년 일본의 한 종자회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의 절반 이상이 텃밭 재배 경험자일 정도로 대중적인 취미입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나만의 정원 가꾸기 쌉 가능이죠. 텃밭이라고 하면 중노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다양한 재배 방법으로 나만의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어른들의 취미로 여겨졌지만요, 요즘 20-30대는 절약을 위해 텃밭을 가꾼다고 하죠. 코로나 이후 내가 먹는 채소는 내가 가꾸자라는 붐이 일어나 전 연령층으로 텃밭 재배 활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채소는 오이, 피망, 가지, 토마토 등의 모종이며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텃밭 전문가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텃밭을 가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집 마당에서 텃밭을 키운다니 이런 문화는 조금 부럽네요. 대낮부터 짱구 엄마에게 치대고 있는 닭살 커플. 요리 교실에 미니 혼자 보내긴 두려우니 짱구 엄마에게 보디가드를 해달라고 부탁하네요. 그래도 공짜 수업에 요리까지 알려준다니 눈 한번 딱 감고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떡님 요리 교실. 시원한 가지냉국에 청대콩밥, 생선 매운탕, 이건 맨날 해오던 반찬들인데 김이 팍 새버린 짱구 엄마. 그냥 대충 만들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만 한쪽에선 재료 손질을 못하겠다고 난리, 또 다른 쪽에서는 레시피 기억이 안 난다고 난리. 통채정 난
전국이었죠. 그렇게 1일 요리 선생님이 되어버린 짱구 엄마.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 전부 도맡아는 걸로 마무리. 요알못들을 위한 새내기 요리교실, 아빠와 아이를 위한 싱글벙글 요리교실, 남녀가 짝을 이뤄 배우는 요리교실, 무료 쿠폰으로 다녀온 요리교실 등 짱구의 툭하면 나오는 요리교실 에피소드. 여기서 궁금증. 일본에는 정말 이렇게 요리교실이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예스. 1980년도 이후 1인 가구 비율이 폭증하기 시작한 일본. 외식 비용도 절감하고 SNS에도 공유하고 건강한 식사도 하기 위해 집밥을 해먹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연령별 월간 외식 이용 빈도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하고 있으며 외식보다는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간편식 혹은 재료를 구매해 조리해 먹는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죠. 이처럼 직접 만들어 먹는 가정식이 활발해지며 요리교실 문화가 정착한 겁니다. 최근에는 30, 40대 여성들에게 살로네세가 유행인데요. 살로네세는 자택에서 자신의 취미나 기술을 살려 교실을 개최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특기를 살려서 가르친다고. 한국에도 요리교실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네요. 언제 봐도 흥미로운 일본 문화. 일본에도 민초단이 있다니 놀랍네요. 마무리. 아직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유치원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보고 가지?